최재원의 피칭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사실 저는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 생초보인데요. 네. TV에서 나오는 낚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정말 참맛은 보고 싶은데 막막하잖아요. 아, 우선 낚시 방송에서 또 피디님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그러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바다 낚시가 워낙 복잡하고 어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 굉장히 막연하실 텐데요. 제주도는 뱅에돔을 1년 내내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뱅에돔 낚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각각의 채비를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긴 해요.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낚시를 하기 위한 최소 요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초보 시절에 대한 그런 시절이 좀 궁금해요. 제 초보 시절이요? 저는 사실 5살 때부터 아버님을 쫓아다녔어요. 아버지가 낚시 매니아였고요. 처음부터 낚시를 하신 건 아니고 족대라고 해야 되나요? 역시 보면 투망, 족대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낚시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때 제 기억은, 낚시에 대한 기억은 그냥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뭐 릴이 뭔지, 낚싯대가 뭔지, 줄이 뭔지 전혀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뭐 채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시범도 보여드리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려고요. 그리고 피디님한테 제가 낚시 방송도 좀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 특히 뭐 기획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 저는 낚시 초보 시절이 아주 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디님께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면 또 그렇게 바로바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낚시의 시작은 채비잖아요. 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보에게 전수해 주시기란 끝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초보에게 채비를 알려준다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5월이고, 네. 이 시기에 최대한 간단히 채비해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낚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는 1년 내내 뱅에돔 낚시를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피디님도 처음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어느 포구를 가나 또는 제주도 어느 곳을 가나 1년 내내 잡힐 수 있는 뱅에돔 낚시부터 처음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낚싯대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셔야죠. 초보인 저는 뭐 진짜 뭘 정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낚싯대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낚싯대는 경질대, 연질대, 그러니까 좀 딱딱한 낚싯대, 부드러운 낚싯대가 있는데 초보자일수록 좀 딱딱한 낚싯대가 유리하시고요. 그 딱딱한 낚시든 또는 부드러운 연질대 낚싯대든 간에 끝에가 휘는 선조자라고 해요. 끝에 휘는, 그러니까 낚싯대가 있으면 끝이 이렇게 먼저 휘는 선조자가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휘는 동조자라는 낚싯대가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는 본조자라는 낚싯대가 있는데 일단 낚싯대 종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호수별로 강도가 달라요. 낚시는 항상 호수가 더 많아질수록 두꺼워지고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주도의 초보자분들이 하실 만한 낚싯대의 그 강도는 1호대에서 1.5호대가 적합할 것 같아서 피디님한테는 한 1.25대 정도의 강도가 되는 낚싯대를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특히 제주에서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1.25대에서 1.5호대 정도면 적당하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1.25대 채비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예, 낚싯대가 1.25대라는 거죠. 낚싯대를 예. 설명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연동되는 그 릴이 있을 거잖아요. 릴도 종류가 많습니다. 릴은 1000번, 2000번 단위로 릴의 크기라든가 릴의 성능을 좌우하는데요. 처음에 릴을 접하실 적에는, 릴을 구매하실 때는 2500번에서 3000번이 가장 무난한 올라운드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디님한테는 제가 3000번 릴을 세팅해 드렸고 그 중에 릴을 보시면 S가 붙거나 LT가 붙은 것들이 있는데요. S는 쉘로우의 약자고 LT는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볍다. 같은 3000번인데 좀 가벼운 릴을 이렇게 추천해 드릴 겁니다. 대표님, 그럼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서 즐기기 좋은 네. 제주 낚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초보들은? 초보자분들은 사실 가까운 바로 집 앞에 있는 포구를 가시는 게 좋죠. 저희들 같은 낚시 전문꾼들은
너울도 세고 조류도 빠른 그 갯바위라든가 섬출조를 가거든요. 배를 또 타고. 근데 처음에 접하시면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어요. 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또 안전장비를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주에 입도하셔가지고 또는 제주에 처음 생활을 하시면서 생활낚시를 먼저 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포구를 추천하고요. 꼭 어느 포구가 뭐 잘 잡힌다 이러진 않아요. 뱅에돔은 흔하게 잡히고 내가 어떻게 낚시를 하냐에 따라서 뭐 잔잔한 손맛을 볼 수도 있고 굵은 한 마리를 노릴 수도 있는데 가까운 포구가 적합하고 포구 중에서 또 고른다면 발판이 좀 편한 데가 좋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노하우가 있다면 먼 그러니까 테트라포트나 기타 그 제방장치를 해서 조류 소탕이 원활하지 않고 갇힌 물보다는요. 먼 원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소통에 원활한 포구를 선택하시면 더 조과가 좋다고 예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를 성과 이것처럼 조과라고 해요. 조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조사 뭐 조과. 대표님 오늘 뱅에돔 낚시 채비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 뱅에돔 잡고 난 다음에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실 수 있죠. 뭐 어떻게 먹을까요? 뱅에돔도 현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고 우리 같이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또 자주 해먹는 음식 종류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주 분들은 좀 작은 뱅에돔은요 졸여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는 사실은 고추장이 옛날부터 고추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된장 베이스가 많은데요. 된장에 또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졸여 음식을 졸여서 조림을 많이 드시고요. 조금 더 큰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있는 피디님처럼 아이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튀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생물이잖아요. 이거는 뭐 얼려있는 거라 이런 게 아니라 생물을 하실 적에는 소금을 물에다가 소금을 푸셔가지고 거기다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담가 간이 자연스럽게 배게 한 다음에 바로 건지셔가지고 튀겨 드시면 정말 맛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회는 사이즈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뱅에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장이 25cm 이상만 우리가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놔줘야 돼요. 그 법에 걸립니다. 벌금도 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된 다음에는 회를 먹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동네 포구에서는. 그러려면 저희 낚시샵처럼 전문으로 뱅에돔 낚시를 좀 배우셔가지고 그럼 대물 뱅에돔을 잡으면 회를 드실 수 있으니까 회는 30cm 이상 되는 회를 드시면 되고 회 뜨는 거는 좀 전문적이니까 뭐 방송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내용 보시면 회 뜨는 요령은 똑같으니까 뱅에돔 회도 맛있습니다. 아 대표님 그럼 꼭 때에 맞지 않더라도 네. 제가 어떤 물고기가 생각나면 또 그에 따라서 각각의 채비를 또 알려주실 건가요? 그러려고 그래요. 제주도가 1년 내내 낚시 천국인데요. 그 시즌별로 잡히는 어종이 따로 있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1년에 한 번은 산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란철에 잡히는 물고기 또는 먼 바다에 있다가 산란철에는 이렇게 가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시기처럼 5월 달은요. 참돔이 먼 바다에 산란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갯바위 안쪽으로 와서 산란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참돔을 잡는 시기이기도 하고 무늬오징어도 산란철과 겹칩니다. 그래서 무늬오징어 아실 거예요. 흰오정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남방계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특히 지금은 루어로 잡는 시기가 아니라 생미끼. 그거는 뭐 채널에 보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올려놓겠지만 생미끼 채비라든가 또는 루어를 이용해서 무늬오징어에 대한 전문적인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좀 있으면 누구나 좋아하고 정말 맛있는 저는 무늬오징어보다 한치를 더 좋아하거든요. 자 올해 첫 한치입니다. 올해 첫 번째 한치입니다. 첫 번째 한치. 한치 낚시가 시즌이 되면 한치 낚시도 두 종류 있어요. 루어로 하는 방법, 원투로 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채비를 설명을 드릴 거고 1년 내내 하는 뱅에돔은 뭐 오늘 설명하면 될 거고 가을이 되면 뭐 방어 부실이 또는 뭐 숭어, 농어 뭐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생활낚시 위주로 초보자분들이 쉽게 가까운 포구를 가서 할 수 있는 낚시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좀 전문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낚시에 호기심이 생기기 전까지 네네. 정말 궁금한 주제였는데 그래요? 예, 궁금한 기획이었고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궁금증이 생기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꼭 문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